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합의 이혼이 안 되고 평생 지긋지긋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 그렇게 해서 하시면, 이혼이 금방 되고 합의 이혼이 되고 안 왔던 사람도 나가고 가출해서 연결이 없던 사람 있잖아요. 지긋지긋한 인연법, 찢어내고 잘라내는 거, 왜 있잖아요. 부부가 살다 보면, 이혼을 했는데도 마무리가 안 되신 분들, 이혼서를 놓고 어쩔 수 없는 분들 있잖아요. 그리고 내 인과 이렇게 너무너무 가까워 동거 생활하고 사실은 한 관계인 사람들, 못 떠는 사람들,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아, 이혼하고 싶은데 이혼 못 해요. 상대방이 이혼 안 해주는 분 많죠. 이제 이것도 지근지근 인연법인데, 이런 분들은 뭐가 있냐면, 제가 해본 결과 여기 뭐라고 써 있어요? 서류가 있어요. 합의 이혼 예. 이게 이상하게 하는 안 거. 될 경우라도, 합의 이혼이 안 돼도 이게 서류가 꼭 필요하고요. 이게 뭐예요? 각자의 그 사람들의 도장이에요. 그거 인주가 있어야 돼요. 인주. 도장은 지금 인주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다가 뭐를 하냐면, 각자의 여기에 주소를 쓰세요. 남자, 여자. 이쪽에 남자 거 하나, 여자, 남자 다 쓰는 거 있잖아요. 그 각자 이름을 쓰세요. 그리고, 도장을 찍는데, 57 남자야. 57개 도장을 찍으세요. 그 사람 이름. 내가 46이야. 그럼 내 이름 46개를 여기다 찍으세요. 도장을 찍어야 돼요. 무조건. 도장을 찍고, 서류에다가 찍고, 그거 찍은 다음에 지긋지긋한 인연, 너라 나는 부부의 인연, 인연법, 남녀의 인연법을 빨리 끊어주고, 어서 어서, 눈에서 어서 멀어지고, 마음에서도 멀어지고, 멀리멀리 가가라고 쓰시면 돼. 쓰신 다음에 중요한 건 결혼하고 살고 자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럴 때는 누구냐면, 조상님 전에, 양쪽 조상님 전에 제를 지내는 거예요. 제를 지내서 양쪽 조상에다 옷을 이렇게 올려놓으세요. 모두에다 이혼 서류를 올려놓으시고, 사람이 살다 보니 인연법이 여기까지 돼서 이제는 우리는 떨어져야 됩니다. 조상님 전에 아래난이다. 이제는 우리는 살 수가 없으니, 이미 이별을 갔으니 조상님 전에서도 나와 이 사람의 인연법을 끊어주고 이제 우리 둘이를 떼어놔주세요. 그 조상님 전에 아래는 거예요. 우리 이혼해서 가니까 조상과 조상끼리도 떨어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혼을 하셔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배가 어떻게 가요? 둥둥둥둥. 그래서 배 그림을, 배 접는 거 아시죠? 배 접기. 배놀이. 배에다가 그 사람, 떠날 사람 이름을 쓰십시오. 내가 아니라 떠날 사람. 이름을 써서 거기다가 도장을 5개만 찍으세요. 떠는 배종이, 종이에서 그 떠난 사람 이름을 써서, 여기 이혼 합의에다가 5장을 배를 조그맣게 접어서 이름 써 도장 찍고 여기다 붙여. 배가 떠나는 거잖아, 멀리. 그래서 멀리 크루즈 여행 가라는 식으로 보내면 돼요. 그 조상님과 또이 남녀 중에 하나가 배 타고 크루즈 여행 가는 거야. 꼭 제를 지내서 두 분은 이별을 시키고 조상도 이별을 시켜서 도장을 찍어서 멀리 떠나갈게, 이부통주를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본인들이 절대 못합니다. 이거는 무속인이 해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꼭 헤어져야 될 경우, 데이트 복료 왜 있잖아요. 6회살이 껴서 자식 간에도 살이 껴서 부모 자식 때려 죽인다, 서방을 죽인다, 마누라 죽인다, 많잖아. 이런 게 지금 요즘 막, 요즘은 자식들이 막 신고해. 뭐 잘못해. 이런 것이 너무 많으니까, 이런 세상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이 이혼을 하고 어쩔 수 없이 헤어져야 되는데, 합의 이혼이 안 되고 평생 지긋지긋 하신 분들이 참 많아요. 근데 요거렇게 해서 하시면, 이혼이 금방 되고 합의 이혼이 되고 안 왔던 사람도 나가고 가출해서 연결이 없던 사람 있잖아요. 이혼을. 그런 사람들도 이거, 이 방법을 쓰시니까 해결, 제가 해본 건 이게 효과가 제일 좋았어요. 이혼 서류 도장 찍고 한 거. 그러니까 이혼이 안 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시고요. 아까 악인을 떼는 거는 도끼, 칼, 가위, 이런 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본인들이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정말로. 그래서 저희들도 그가만 안 좋은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니까, 요거를 하셔서 못하시는 분들, 정말 좀안 되시는 분들 많잖아요. 운전자 콜 주시고 상담 의뢰하시면 거기에 맞춰서 합니다. 그러니까 말 못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근데 비밀보장됩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셔서 좋은 결과가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